네, 레스카페 화가 열전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예, 우리가 자주 또 많이 듣는 화가들 이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화가들은 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제 정작 그 화가가 왜 유명하고 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지를 좀 따져보면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진 또 않아요. 이제 그런 대표적인 화가가 오늘 소개할 모네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네는 서양 미학을 흔들었다는 얘기도 듣고 있거든요. 예, 몇 번에 걸쳐서 모네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네 이야기 시작합니다. 모네의 자화상입니다. 꽤 잘생겼죠. 예, 모네는 1840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세례명은 오스카 클로드였거든요. 그런데 정작 모네는 평생 무신론자로 살았죠. 예, 그리고 5살이 되던 해에 파리를 떠나서 르아브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르아브르에는 모네의 고모부가 야채 도매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모부가 모네의 아버지를 불렀죠. 사업을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르아브르에서 5살 때부터 모네는 자라게 됩니다. 모네의 고모 마리잔 르카드로입니다. 이 르카드로 고모는 아버지하고는 배다른 온누이 관계였었어요. 근데 이 고모가 모네가 청년이 될 때까지 후원을 해줬던,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모네를 지켜줬던 사람입니다. 근데 11살이 됐던 해에 모네는 그 지역에 있는 미술학교에 입학을 하고요. 17살이 됐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죠. 그러자 모네는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르카르도 고모가 애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남편도 그 전에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모네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고모가 계속 모네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그림 레슨을 받을 수 있도록 후원을 하게 되죠. 이 무렵에 모네는 재미 삼아서 풍자화도 그리고 캐리커처도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잘 그렸어요. 이게 17살, 18살 때그 솜씨니까 대단하죠. 이 바람에 이렇게 그렸던 캐리커처나 이런 것들이 그 르와브르에 있는 그림 가게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법 그림이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제법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꽤 짭짤한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재주가 어렸을 때부터 많았던 거죠. 이때 르와브르에는 누가 있었느냐면요, 화가로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던 외젠 부댕이 있었습니다. 외젠 부댕도 그 작품들이 그 르아브르에 있는 미술 가게에 걸려 있었죠. 외젠 부댕은 그 르아브르 바로 건너편, 바다 건너편에 있는 옹플레르라는 데가 고향이에요. 거기에서 태어나서 나중에 르아브르에 와서는 그 미술 관련된 문방구도 운영을 하고 그림도 많이 그렸는데, 외젠 부댕 자신이 해변의 풍경화를 굉장히 많이 그렸습니다. 특히 바다 풍경화에서는 아주 대가였었죠. 이 작품, 뚜르빌 근처 해변이라는 작품도 바로 지금 외젠 부댕의 작품인데요. 외젠 부댕은 특이하게도 직접 야외에 나가서 그림을 그렸던 화가였거든요. 그러니까 해변의 밝은 대기, 또 빛, 신선한 색채, 이런 것들, 이런 화풍들이 나중에 인상파 화가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외젠 부댕을 보고 인상파의 선구자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이제 외젠 부댕은 모네에게 자연광 속에 나가서 사물을 즉흥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기법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훗날 모네는 외젠 부댕에 대한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화가로서 내 운명이 눈앞에 펼쳐졌다. 이제 진정 내가 한 사람의 화가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외젠 부댕 덕분이다. 이런 말도 했고요. 또 하나, 그는 너무도 자상하게 가르쳐 주었다. 나는 서서히 눈을 떴고 자연을 이해하게 되는 한편 자연을 사용하는 법을 깨달았다.
이렇게 좋은 그 스승의 말 한마디는 사람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좋은 제자라는 거는 좋은 스승의 말을 잘 이해를 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웨젠 부댕도 네덜란드 출신 화가 용킨트가 웨젠 부댕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림을 나가서 그려라. 용킨트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용킨트가 웨젠 부댕에게 얘기를 했고 웨젠 부댕은 모네에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좋은 조언들이 선순환을 이루게 되는 또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예. 루아브르 지역의 루엘 풍경이라는 작품입니다. 이제 이 작품은 18살 때 그린 작품인데요. 그 루아브르 시 전시회에 이제 출품이 됐었죠.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 웨젠 부댕의 아주 영향이 아주 듬뿍 묻어 있는 작품입니다. 자연광 아래에 나가서 풍경을 이제 그렸죠. 지금 풍경 속에 사람이 들어가 있죠. 이거 아주 모네가 아주 즐겨 그렸던 주제입니다. 하늘에 대한 묘사도 아주 뛰어나죠. 그런데 이제 모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하늘을 그리는 데 있어서 는 웨젠 부댕이 왕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19살이 되던 해에 이제 모네는 파리의 아카데미 슈스라는 그 학원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카데미 슈스는 이제 수업료는 없고 이제 화실과 모델들을 공유하는 그런 학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수수료만 내면 됐었죠. 이제 여기에서 그 공부를 할때 이제 모네는 이제 마네도 만나게 되고 피사로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1살 되던 해에 알제리의 파병이 돼요. 징집이 됐죠. 사실은 모네는 이제 군대 가기가 싫었죠. 그래서 좀 아버지가 군대를 빼줬으면 했었는데 화가가 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고생 좀 해보라는 듯이 그냥 모르는 척 해버렸어요. 결국은 알제리로 파병을 갑니다. 근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제 모네의 학력은 별로 이제 뭐볼 것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알제리에 있는 기병연대라는 데 부대에 배치가 돼요. 거기는 꽤좀 힘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5년간 근무를 하게 돼 있었는데 그 1년 만에 장티푸스에 걸립니다. 결국은 이제 귀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고 완치가 됐는데 다시 알제리 가야 되잖아요. 이럴 때 이제 그 리카르도 고모가 그 미술학원을 다니고 있었으니까 이제 그 수업을 다가 끝까지 듣는 조건으로 군대를 빼줍니다. 일종의 병역 기피였던 셈이죠. 모네는 나중에 또한 번의 병역 기피를 하기도 합니다. 네, 쉐이의 도로라는 작품이죠. 빛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제 쉐이라는 곳은 그 퐁텐블로 숲 근처에 있는 마을이라고 그래요. 이제 거기에 이제 길을 묘사한 작품인데요. 이때 이제 그 친구 바지유랑 같이 바지유도 화가였죠. 나중에 보불전쟁 때 나가서 이제 총을 맞고 나서 결국은 이제 사망을 했던 화가였는데 그 친구랑 같이 바지유랑 같이 이제 퐁텐블로 숲에서 그림을 좀 그렸어요. 근데 그때 그랬던 작품 중에 한 점이기도 합니다. 쉐이에서 퐁텐블로 가는 길이라는 작품입니다. 앞선 작품과 거의 뭐 비슷한 위치에서 그린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모네는 그 같은 대상을 여러 시간대에 걸쳐서 이제 그리는 연작 시리즈들을 그리게 되지 않습니까? 뭐 수련이라든가 루앙성당, 노적가리 뭐 이런 것들, 포플러 이런 것들의 연작이 등장을 하는데 지금 물론 이제 초기지에는 그런 것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지금 이 작품도 앞서 보셨던 작품과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 시간이 좀 다른, 시간대가 다른, 계절이 좀 다른, 뭐 그런 느낌으로 작품을 한 점을 더 그렸죠. 아주 맑고 깨끗한 작품이죠. 초록 드레스의 여인입니다. 이 작품은 이제 그 초기, 모네가 그린 작품 중에서, 뭐 대표작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여인은 까뮈 동시회라는 여인입니다. 모델이었었죠. 나중에 결국 모네랑 결혼을 해서 모네의 이제 첫 번째 아내가 됩니다. 아주 화려한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죠. 초록색과 검은색의 이제 그 무늬가 여 있는 그 실크 드레스. 그 다음에
이제 털에 달린 자켓을 이렇게 다 걸치고 있죠. 이제 당시 그 전형적인 파리의 여인의 이제 모습으로 지금 모델이 서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살롱전에 출품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좀 관심을 이제 끌게 됐죠. 그래서 모네라는 이름이 이제 처음으로 조금 알려지게 한 그런 작품이 됩니다. 풀바 뒤의 점심 식사입니다. 풀바 뒤의 점심 식사라고 하면은 이제 모네보다는 마네의 작품이 더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그 옷을 벗은 여인이 가운데 앉아 있고 양쪽에 두 명의 남자가 있는 작품. 뭐 당시 처음 발표됐을 때 아주 파리를 발칵 뒤집어 놨었죠. 그 마네의 작품을 보고 모네가 같은 제목으로 이제 마네에 대한 일종의 존경의 의미로 이 작품을 이제 그렸어요. 근데 굉장히 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이제 살롱전에 출품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워낙 크니까 윗부분을 그리기가 어려워서 이제 땅을 파고 작품을 아랫부분은 땅에다 이제 땅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위에를 그렸다고 이제 합니다. 근데 이 작품이 살롱전에 나갔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작품을 다시 이제 집으로 갖고 오죠. 새 방을 살고 있었으니까 집주인한테 이제 이 작품을 좀 맡겨놨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작품을 대신 맡겨놨죠. 몇 년이 지나서 나중에 이제 모네가 돈을 많이 벌고 나서 그 주인한테 가서 이 작품을 찾으러 갑니다. 주인 집에 가서 보니 작품이 이렇게 쪼개져 있었습니다. 너무 크니까 이제 주인이 작품을 잘라서 보관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나머지 부분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을 위해서 이제 그 모네가 사전에 먼저 하나 그려놓은 그러니까 이게 스케치 개념으로 그려놓은 작품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보면은 그림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이 되죠. 지금 남아 있는 작품은 요거 막 가운데 왼쪽 부분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왼쪽 상단에 보면은 이제 까만 옷을 입은 남자가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이제 저 사람은 미술사에서 처음으로 사실주의라는 단어를 썼던 꾸르베라고 이제 우리가 지금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의 여인들입니다. 이 작품도 1867년 살롱전에 이제 출품을 했지만은 낙선은 하고 말았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여름 옷을 입은 여인들이 이제 산책로를 따라서 쭉 오다가 지금 꽃을 꺾고 있어요. 정말 치마 위에 떨어지는 햇빛들이 아주 화사하죠. 또, 이 나무 그림자들이 여인들 그 옷에 이제 내려앉았지 않습니까? 마치 이렇게 모포를 두른 듯한 그러니까 흰색인데 그림자 속에 들어가 있는 흰색과 그냥 밝은 흰색을 대비를 좀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에밀 졸라가 이 작품을 보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모네는 진정한 파리지앵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해의 아들 장이 태어납니다. 이제 까미유 동시에랑 정식 결혼은 아니지만 혼전 관계를 갖고 결국은 아이가 태어나게 됐어요. 이제 그때까지는 아버지가 그래도 생활비를 좀 대줬었는데 아들이 이제 뭐 결혼도 안 하고 나서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는 생활비를 끊어버립니다. 굉장히 힘든 생활고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돈 많은 뭐 선배 친구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마네라든가 바지유라든가 까유보트 이런 친구들한테서 돈을 빌려서 이제 간신히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생타 드레스의 정원 또는 뭐 생타 드레스의 테라스라고도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생타 드레스는 그 루아브르, 그러니까 이제 모네가 어렸을 때 살았던 그 루아브르 근처에 이제 그 휴양지입니다. 일종의 휴양지. 여기에 있으면서 이제 작품 몇 점을 그렸었거든요. 이제 앞에 요트가 떠 있고 저 멀리 배들이 보이죠? 그배 너머가 몽플레르입니다. 이 작품을 보면은요, 빠른 붓질, 그러니까 붓을 천천히 그리느냐 찍듯이 이제 그런 붓질을 그렸고요. 색깔도 원색들이 많이 쓰였어요. 근데 원색을 점으로 찍은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의 앞쪽에 보면은 이제 헬레나들에 대한 그 묘사라든가 또 글라디올러스 지금 서 있는 붉은색 꽃들, 글라디올러스 같은 것들도 원색을 점으로 이렇게 찍듯이 묘사를 했죠.
지금 오른쪽, 앞에, 오른쪽에 모자를 쓰고 앉아 있는 남자는 이제 모네의 아버지입니다. 네, 생활비를 끊었던 아버지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양산을 쓰고 앉아 있는 사람은 이제 고모, 모네의 고모고, 저쪽, 앞쪽에 있는 또 다른 양산을 쓰고 남자랑 그서 있는 여인은 아마 모네의 그먼 사촌, 마르그리트라고도 좀 하는데, 물론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도 있고, 또 각자 이름을 또 딸리딸리 보는 견해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작품은 좀 특이하게요. 이렇게 아주 입체감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화사하고 맑고 기분 좋은 작품인 건 맞는데, 뭔가 평면적인 좀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본 그 판화의 영향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렵에 모네가 그 일본의 판화에 많이 이제 좀 매료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풍경을 좀 그렸는데, 이 작품은 모네가 좋아했던 주제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네가 아주 바다 풍경을 좋아했거든요. 또 하나, 이 풍경 속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다음에 뭐, 정원은 워낙 유명한 모네의 그, 주제이고 소재였었죠, 작품에. 네. 근데 여기 다 들어가 있죠. 바다 풍경과 사람과 정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에트루타의 거친 바다입니다. 에트루타는 저 코끼리 배가 유명하죠. 그 모네는 바다 풍경화를 많이 그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작품은 그 바다 풍경화 중에서 이제 가장 빠른 작품으로 이제 여겨지고 있습니다. 대충 그린 듯한 뭐 인물들, 그러나 이 거친 바다의 느낌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죠. 그러니까 1868년 살롱전에 바다 풍경화로 이제 입선을 하거든요. 근데 이 작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869년에 또 낙선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화가로서는 난더 이상 뭐 가망이 없어. 그리고 모네는 센강에 몸을 던집니다. 자살을 하기 위해서. 근데 막상 물에 빠지자마자 겁이 덜컥 났죠. 그래서 모네는 굉장히 빨리 강가로 헤엄쳐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모네 첫 번째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모네는 등장을 하지 않았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인상파 전시회를 통해서 모네가 이제 화려하게 그 무대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모네가 그 다른 화가들과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뭐 그런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예, 다음 시간 모네 이야기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